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님의 황지명 대표입니다. 시장이 정말 어려움도 많고 또 기대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CPI 지수 저녁 때 이슈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고공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건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사업 UAM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리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장. 이럴 때일수록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되고 주식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죠. 어떠한 타이밍에 또 접근해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내용들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부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2 혹은 신대가 문자 전송 혹은 QR코드를 통해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참여 가능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늘 공부를 해야 된다, 독립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털에다가 신대가 홈페이지에 검색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떠한 부분들, 또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요,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거를 갖고 올 것인가, 또 어떤 거를 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항상 공격과 수비로 나눠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적극적인 공격이 좋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수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비를 계속 하다가 그 전술 중에 요즘에 이제 축구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수비를 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딱 슛을 넣는 거. 이게 이제 수비 포지션이라고. 공격 포지션은 뭐냐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뚫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게 이제 공격 포지션인데 이 수비 포지션을 할 때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은 불리한 입장일 때. 그러니까 그래서 불리한 입장일 때 수비 포지션을 놓는데 지금 어떤 게 불리한 거죠? 인내 전술에서 지고 있습니다. 즉 머니 전술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비 포지션을 지금은 해야 될 테고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돌파법 이렇게 하면 이제 공격 포지션, 지지법 하면은 이제 수비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게 지가 뭐냐면 지탱입니다. 지탱한다라는 의미로서 주식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엠빌로프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 엠벨로프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우리가 봉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봉투. 아니, 주식과 봉투는 무슨 연관이 그렇게 있을까? 이 봉투라는 거는요, 개념상에서 이렇게 밴딩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밴딩이. 근데 이 봉투 상황에서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은 이 봉투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봉투가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변수고요. 근데 터질 확률보다 이 봉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안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이제 엠빌로프의 착안이에요. 원래 채권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 봉투 밴딩 안에서 요 하단에 나왔을 때는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오늘 요 부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봉투의 크기를 얼마로 할래요? 이 봉투의 너비는 얼마로 할래요? 요거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투의 지름은 21선이에요. 가로 지르는 거는. 추세선에서 봉투의 폭을 위로 30, 아래로 30, 위 30, 아래 30. 저 옛날에는 위 15, 아래 15 이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왜 위 30, 아래 30일까요? 아래는요. 위, 아래 할 때 밴딩 가격이 아래 30이라는 거는 상한가 폭을 의미합니다. 변동성의 극대치. 예전에 우리나라 주식이 상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에 맞춰서 어떤 봉투 크기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선은 추세선, 추세선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30%가 추가 하락 시 단기 회귀 본능이 작용하면서 봉투의 중간, 중앙으로 올 가능성에 대한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매매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봉투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 봉투에서 자, 이렇게 그리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21선이 있고 요 근처 이 봉투 하단에 닿을 때 근데 봉투에 딱 닿을 수도 있겠지만 여지를 두는 거죠. 0에서 0.7%. 그 지지선을 닿고 나서 이 봉투가 뚫립니다, 갑자기. 사실 이러면 좋은 건 아니에요. 봉투가 뚫렸다는 건 질질질 셀 수 있다는 건데 자, 봉투가 뚫려서 마이너스 7%까지는 2차 매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15%까지 3차 매수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주워 담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봉투 안으로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20%가 되면 봉투 안으로 못 집어넣는 거야. 이제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엎질러진 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건 뭐예요? 봉투 안으로 자꾸 회귀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자. 공격형입니까? 수비형입니까? 수비형인 거죠. 어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주식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주식이 쉬울 수는 없지만 주식은 결국은 방향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주식이 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0에서 100%까지 주식 상승 파동이 나왔으면 여기 이제 5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5고요. 여기가 75입니다. 이게 이제 25 파동인데 여기서 피보나치를 조금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23.6% 조정을 받을 때가 75%고요. 그다음에 60을 넣으면 40% 조정.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77.4죠. 76.4. 그리고 여기가 40. 자, 제가 그냥 쉽게 피보나치 얘기 안 할게요. 피보나치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50%, 그다음 100%, 0%, 그다음에 중간 75%, 60% 이런 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25%, 40%, 이렇게 되죠.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가가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25%까지 빠졌어요. 25% 이상 빠지면 이제 정말 이제 리스크인데 20에서 25% 빠지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2배 가면 50%, 3배 가면 75%입니다. 그러니까 이 75% 포인트가 3배 수익률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4배 수가 되면 100%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게 수익이 또다시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 안에 들어옵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이게 이제 매매법이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봉투 안에다가 이 봉투에 이렇게 다 회귀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봉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봉투를요 송곳처럼 빡 뚫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주워 담아진다고요. 제가 자꾸 봉투로 개념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한가로 이게 송곳으로 팍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질질질질질 새요. 그래서 식삭 핸들 안에 지지선에 닿고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이게 딱 됐다고 올려놨어. 또 구멍이 나. 그러니까 14일 안에 또 구멍이 나면 이제 뭐예요? 구멍이 이제 점점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리스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봉투가 들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나 테마주. 그러니까 뭔가 이 외부 환경이 봉투를 계속 뚫을 수 있는 루틴들이 만들어지면 이 봉투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봉투 안에서 주식은 다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단에서 웬만한 매매하고 주워 담을 수 있는 건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5% 구간까지다. 첫 번째. 근데 여기서 송곳으로 뚫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송곳으로 뚫는 건 하한가 가면 송곳으로 뚫는 거라고 그랬죠. 혹은 14캔들 안에 지지선에 닿고 다시 올라오는 하락하게 되면 다시 닿는 경우는 이건 두 번 뚫리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부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송곳들이 있으면 그것도 리스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 이게 제가 지지선만 있지만 원래 저항선도 있고 그러니까 엔빌로프 그 검색식을 치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30%를 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HTS에 복잡하면 머리 아프니까 나머지는 지우고 하단 그러니까 21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인 구간 그 구간만 체크를 한 겁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전자상거래 업체의 이슈가 좀 있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좀 불티 났죠. 네, 주가는요.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또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성질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6배 갔죠, 6배.
주가가. 여섯 배 가고 나니까 웬만큼 때려도 다 수익인 거야. 이해 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돈 놀이. 비 해피. 무슨 말이냐면 여섯 배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언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요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신기한 건 삼성 SDI도 여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나오나 요 구간에서 반발 매수가 딱 들어왔잖아요. 엔빌로프 하던 구간에서. 물론 더 빠져 -7%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봉투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발생하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매수 포인트를 찾는 거죠. 자, 봉투 안에 찾고 뭘 한다? 회귀하려고 한다. 대신 전제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리스크하거나 우려감이 있거나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맥스트라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뉴스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AR, VR 기기. 이게 저도 사실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애플도 본격적으로 이제 AR, VR 기기 만들고 있고,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렇게 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글을 하나 써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응용할 수 있는지. 자꾸 AR, VR 하는데 먼 미래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이 VR 기계는 싸면 25,000원이어도 사더라고요. 뭐 비싸면은 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 딱 사람이 이렇게 딱 있어요. 제가 머리만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디에서 활용되냐면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꽂습니다. 휴대폰을 딱 넣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앞에 영상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휴대폰에 이 AR기를 딱 집어넣어요. 저도 너무 실감나고 재밌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감나고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제 공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휴대폰에 보이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명한 뭐 각자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소녀시대는 너무 오래 전 분들이고 제가 연예인들을 많이 모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걸그룹 분들이 춤을 이렇게 추고 있습니다.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여기에 뭘 심어놓는 거냐면 여기 이제 관객석이고 이렇게가. 그럼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여기서만 구경을 하는데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연예 매니지먼트랑 그 다음에 이제 VR 회사랑 이렇게. 그럼 어떤 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런 어떤 장치를 이렇게 심어놓는 거예요. 여기다도 심어놓고 뭐 여기다도 심어놓고 이렇게 심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영상들이 서라운딩 식으로 다 이 사운드랑 같이 얼마나 리얼하겠어요. 내 앞에서 이 연예인이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일로 아니면 라이브로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휴대폰에 딱 보이면 이게 3D 입체 영상으로 이걸 구현시켜주는 거거든요. 저도 에이 그게 뭐가 차이가 있겠어 했는데 와 진짜 여기서 내가 그 바로 앞에서 보는 그 생동감, 내가 바로 앞에서 진행하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뉴스 나왔던 것 같아요. 에버랜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그 너무나 재밌게 우리나라에서 놀고 갔죠. 그러면서 뭐 호평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국은 정말 최고의 나라다. 예, 네, 한국의 어떠한 그러한 그 시민의식과 그리고 어떤 밤의 질서 문화 그리고 놀이 문화 너무나 베스트하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에버랜드의 그 티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뭘로 바뀐대요? 메타버스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 캐릭터가 노는 것 같이 보이겠는데 이제 그 더 진화되면 이런 어떠한 기계를 갖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비싸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휴대폰을 딱 집어넣으면 진행되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막 좀 더 라이브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거죠. 하도 이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봤는데 어떻게 현실화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길래, 우리가 이제 신대가에서는 당연히 기법, 지금 엔빌로프도 함께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떠한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이따 UAM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왜?
먼 미래같이만 느껴지는데 우리 전기차 안 될 줄 알았잖아요. 왜? 패권 국가가 미국이 이제 그 오일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반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반발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요. 맥스트 같은 경우 이제 AR.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주세요. AR이 뭡니까? VR 이건 좀 빨리 갈게요. 저희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VR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가상현실이에요. 진짜 가상현실.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내가 이 현실이라는 게 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여기 딱 끼면 에버랜드에 가 있는 거예요. 가상이죠? 지금 내가 여기 주변에 없으니까. 근데 에버랜드, 근데 AR은 뭐냐면 증강현실이에요. 약간 좀 다른 게 좀 있으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 여기 안에 포켓몬. 포켓몬이 요 안에 그 이 지도 안에 포켓몬이 있는 게 증강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라이브하냐면 딱 이 안경을 딱 쓰고 핸드폰이 되겠죠. 핸드폰 딱 넣으면 이제 여기 이제 뭐 포켓몬이 있거나 지금 슈팅 고스트 같은 거나 슈팅 같은 경우도 딱 돌면은 딱 괴물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딱 쏘는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현실에 뭔가를 증강시켜 놓는 게 증강현실인데 그런 부분들. 근데 증강현실 쪽에 또 특화돼 있는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간 앞으로 나올 메타버스나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지금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제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공장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 가끔 그래요. 팹리스. 팹이라는 거는 팩토리를 얘기합니다. 팩토리 없다. 팹 팩토리 리스 없다. 공장이 없다. 팩토리 리스. 자, 근데 이 팹리스가 뭐가 장점이겠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게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그 나훈아 씨의 테스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네, 너 자신을 알라고 하지만 세상이 왜 이래?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답은 모르더라도 회사 입장과 노동자 입장은 다르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팹리스라는 건 공장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자는 있겠지만 어떤 제조에 대한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 인건비 리스크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지를 해야 된 유지비가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IMF 때나 리먼 브라더스 때 이렇게 오게 된 빚이랑 유지비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자 이해가 생냐? 이런 기업들이 쭉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신기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딱 이 봉투 안에 딱 봉투에 밑에 닿으니까 그 20에 30이라고 그랬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0에 30에 마이너스 7에 1, 2차 매수. 그러니까 0에서 0.7에 1차 마이너스 7에 2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에 3차 매수하고 반발 반등. 이게 그 로직이죠. 코리랑 붙으면서 아 이제 봉투 뚫어질 것 같으니까 막 봉투에 덧대는 거예요. 막 덧대가지고 거래랑 붙여서 막 덧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왜 맞습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 네, 참 주식이라는 것이 심리가 많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와이셔츠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이셔츠가 있어요. 근데 이 와이셔츠가 10만 원이면 싸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와이셔츠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야. 이렇게 쭉쭉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10만 원이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난 안 사요. 그죠? 5만 원이면 살까요, 안 살까요? 이제 뭐 각자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어떠한 그 머니 가치는 다 다르니까 참 상대적이죠, 그죠? 5만 원이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글쎄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명품이면 또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일반 와이셔츠라고 봅시다. 근데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그 저기 이제 서울역에 이제 급할 때는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외부에 있다가 보면 1만 원 딱 와이셔츠가 있으면 갑자기 사람들이요 우르르 몰려가 있어요. 저기 사람분들이 저기 왜 계실까 그러면 와이셔츠가 만 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만 원 하니까 이게 일단 내 관심이 없었어도 와이셔츠가 만 원이면 거기서 혹하는 거예요. 아 이건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상한 와이셔츠가 아니라면 그런 것처럼
주식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안 보다가 얼마 딱 되면 그 느낌에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아, 이 가격이면 사야 돼. 에, 그쵸? 뭐 하얀 와이셔츠 같은 경우 뭐 입다가 버리더라도 사야지. 똑같은 거예요. 종목도 이 가격이면 사야 돼. 어떤 악순환이라서 빠지더라도 다시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면 손해볼 자리는 아니야. 이런 어떤 심리적 작용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봉투의 일반적으로 1차 하단입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쉽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왜냐하면 주식이 좀 제가 어렵게 그 차트가 들어가 보니까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이게 1만 원을 어쩌다 한번 하면 사겠죠. 근데 사람은 또 익숙한 그 또 그 뭐라고 할까요? 또 언제든지 또 바로 숙달되면은 그게 이제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예. 네. 적응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이 와이셔츠가 1만 원을 또 다음에 또 1만 원을 해요. 이번에 완판됐어. 다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완판됐어요. 또 1만 원을 해. 완판될까요? 안 될까요? 그다음부터 아, 그냥 와이셔츠가 만 원짜리구나. 완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복되는 행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접목하니까 주식 조금 쉬워지죠. 아, 이런 식의 어떤 루틴과 어떤 구도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키나리 스튜디오 웹툰. 저는 항상 그 자기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뭐 각자의 그 루틴이 있잖아요. 뭐 루틴은 뭐 다양한데 저의 루틴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자기 전 5분 동안은 강제로라도 웃긴 걸 보면서 자자예요. 네. 그렇게 잠들고 뭐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은 언제나 고민이 많고, 그죠? 좋은 일도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스트레스를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사더라도, 그런데 그 웃긴 것 중에, 대한민국 웃긴 것 중에 참 많은데,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게 어떠한 컨텐츠 생산인 것 같아요. 웹툰이 정말 잘 나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웹툰에 미쳐있습니다. 만화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디오방이라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비디오방에 가서 뭐 300원 주고 빌리고 10권에 뭐 2,000원. 이랬던 시대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인터넷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플을 다운받으면 언제든지 뭐 200원, 뭐 300원, 뭐 400원 이렇게 내면 한 권을 볼 수가 있어요. 장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실생활과 생각을 같이 넣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 정말 장점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골프존이 누가 골프존을 그렇게 많이 방송에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 어떤 전문가도 지속적으로 골프존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주변에서 골프존을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시간에 2만 원, 3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한 타임에 인당 2만 원이면 2만 원 동안 성인들이 놀 문화가 몇 개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제는 술 먹는 문화에서 술을 조금 먹고 골프존 가서 골프를 치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식을 사는 것보다 예전에 골프존을 갔으면 주가 정말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한시하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많이 겪어본 것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고민해 보세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익숙한 것 중에서 정말 주식과 관련된 거면 좀 한번 주가를 좀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항상 내가 볼 때는 누구나 다 공감하기 때문에 고점에 있지만 나중에 눌릴 때 봐서 지속성이 있다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아프리카 TV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요. 옛날에 나우콤이었죠. 근데 그때는 주가 정말 안 갔고 7, 8천 원대였는데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시총이 조단이잖아요. 왜? 주가는 밀리고 올라가면 있지만 지속적인 수요가 나오면 수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가 소비되고 확장되고 확산될 수 있다면 그거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입니다. 토너리. 자, 웹툰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너무 멀리 갔으니까, 웹툰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왜? 우리가 이 봉투 안에 있어야 될 가치가 있나? 이 봉투에 넣었어도 썩으면 버려야죠. 이 봉투 안에 가치에 대해서 봐야 되면 웹툰이라는 건 싱싱한 생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웹툰이, 제가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제일 고민이 뭐였어요? 저 이제 책 빌려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소설책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갖다 주기가 그렇게 귀찮아요.
예, 빌리는 건 모르겠는데 또 제가 그 시간 약속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갖다 줘야 되니까 문자가 오니까 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연체료도 있지만 그 웬만하면 갖다 줘요. 그러면은 그 밤까지 기다려요. 6시까지 아, 갖다 줘야 돼, 갖다 줘야 돼. 결국 갖다 주죠.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인터넷으로 갖다 줄 게 없고 내 거에 핸드폰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지금 엄청난 열풍이 유럽에서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랑. 저희는 이제 옛날에는 다 일본 만화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 일본 만화, 러브 스토리는 프랑스 만화 이런 게 유지가 됐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감동이 있다. 눈물이 두 방울씩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거기 안에 항상 가족이 있어요. 혹은 무슨 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애, 사람과 좀 다른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거가 지금 웹툰이든 뭐 컨텐츠 시장이든 난리가 났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1위 하는 거는 거의 900만 됐나요? 그 정도 됐죠? 그 정도로 엄청난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웹툰이라는 싱싱한 재료가 있으니까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 내려왔네? 오케이. 발딱발딱발딱 뛰는 거. 아직 이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세를 한 번씩 주잖아요. 7%에서 20% 수익이 단기간에 퍽 납니다. 시총 기준으로도 시총이 쭉 올라가다가 4천억 밑으로 들어가고 3천억대가 되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반발 매수세. 반매라고 하죠. 반발 매수세. 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뭐예요? 요즘에 이제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또한 그 기술주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품주. 근데 실생활주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기술주는 그렇다 쳐요. 생필품주가 시장에서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 생필품주 안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변했습니다. 시장은 예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봐서 싱싱한 생성인지를 생각하고 이게 정말로 여기 딱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 구물 안에서 집어넣어서 수익을 보시자. 자, 요즘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그랬죠.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을 얘기해 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기법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 이제 각자 그 역할, 생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각자 생활들이 바빠 죽겠는데 다른 일들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동화 얘기해 주면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아니면 옛날 옛적에 뭐 6.25 전쟁 때. 왜냐면 경험해 보지 않은 이야기들을 직접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간접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 정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정서가 많아진다는 정서가 좋다는 얘기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과 또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할 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수많은 이런 어떤 주식적인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만나는 기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펼치잖아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응급지도 그렇고 요즘에 어떤 또 세상이 열렸냐면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일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게 1인자잖아요. 그죠? 자, 연예인들끼리 연예인이라는 어떤 요즘에 대박 난 거 아시죠? 저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그 방탄소년단 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때 한번 미팅했을 때 그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방탄소년단 노래 틀어주면서 편하게 딱 있어라.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해주고 신경 쓰게 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딱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게 또 들어오냐면 이 스타와 대화를 하고 싶어. 그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워너비. 그 워너비와 프라이빗하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 재밌죠. 그죠? 친애하는 당신. Dear you.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 아티스트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품화되고 어떤 구조가 되는 그런 어떠한 이제 팬 굿즈 같은 그런 어떤 상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시장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가 되면 내가 해봤던 건데 그러니까 유저 중에 뭐가 있냐면 경험해 본 거에 대한 이슈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아요. 경험
내가 경험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주가 반등은 나오더라.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주가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반발 매수 좀 셌던 부분은 뭐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슈에 대한 밸류에이션들을 좀 생각하는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와이셔츠가 만 원이면 한 번일 경우에는 사고 싶더라.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두 번 다 왔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3월이었고 6월이었으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잊어지겠죠. 계속 또 5만 원, 10만 원을 팔아요. 뭐 20만 원을 팔아요. 그러다가 3개월 있다 또 만 원, 이때는 사야 돼. 그리고 제가 14일이라는 건 뭐냐면 인지의 시간인 거예요. 14일 동안 또 닿게 되면 뭐라고요? 에이, 이건 만 원을 계속 파는 와이셔츠네. 나중에 사지 뭐. 근데 3개월 있다. 아, 또 이거 3개월 동안은 5만 원, 10만 원 주고 사야 돼? 에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의 발상과 전환이 중요할 수 있다. 자, 오토엔. 자동차 커머스 플랫폼인데 요즘에요. 진짜 대란입니다. 대란. 자동차 대란.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안 나와요, 지금. 네. 웬만한 자동차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과 이야기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오늘 CPI가 전체적인 물가지수 볼 때 신차보다 오히려 지금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들고 있죠. 전기차 위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트럭에 대한 이슈도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자동차 커머스, 현대차가 갖고 있는 자동차 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다. 일단 로직적으로 크게 무리 수가 없잖아요. 다만 제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차트를 하더라도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잘 맞았죠? 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신규주는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가요?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본 거예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타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사망하게 된 사건. 아, 그래서 말은 위험한 거예요. 말 정말 좋은 거죠. 허리 디스크에도 좋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보다 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저는 그 훌륭한 스토리보다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말을 길들이면 오른쪽 딱 대를 잡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예를 들면 왼쪽 줄을 딱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근데 신규주는요 야생마와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 로직으로 신규주를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시장에서 아직 내가 그 왕년에 비상장에서 엄청나게 잘 뛰어봤어요. 툭툭툭툭 뛰어본 거예요. 그 싱글 딱 들어가니까 이제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웠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에이, 시장 뭐 까일 거 뭐 있어? 하면서 막 자기 맘대로 움직여요, 종목이.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말도. 종목도 그렇고. 저는 이 훈련 시간이 1년 6개월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정도는, 6년이 아니죠.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18개월 정도는 훈련 시간이 필요하더라. 아니면 아예 신규주가 정말 익숙한 거여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특 혈통부터 굉장히 좋은 거. 그런데 말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길들여져 있어 어느 정도. 그러면서 우아하게 딱 당기면 턱턱턱턱 달리는 그런 것처럼 일단 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제 18개월 전까지는 길들여지지 않은 종목들은 잘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사실은. 아니면 아예 뭐 특례 상장이라든지 여러 또한 밴딩 조건이 있거나. 근데 오토엔이라는 건 현대차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근데 완벽하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닫고 나서 흘러내리면서 분할 매수된 이후에 올라가는 특이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엔벨로프 하단이 되면 무조건 사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아 신규주는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면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신규주 같은 경우. 저는 신규주 매매할 때는 완전히 내가 알거나 우리가 알거나 너무 자신 있게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본 거 외에는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스티라는 정도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가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는 그 정말 많은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서울 혹은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기업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뚜껑 있는 사업과 뚜껑 없는 사업에 대한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애널리스트들한테. 대표님, 아니 애널리스트니까 뭐 분석가님, 뭐 전문가님, 왜 지방은 IR을 안 다니세요? 지방은 왜 회사 방문을 안 하세요? 난 지방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자산가치가 이만큼씩 있는데 왜 서울과 수도권을 다니세요? 여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좀 가서 회사 좀 IR 좀 도와주시고 회사가 정말 잘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왜 다 바닥 저평가주들은 다 지방에 있는 거예요? 했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툭,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몰랐던 거죠. 내용 있는 분이 탁 오시더니, 그거는 굴뚝, 뚜껑이라고 했지만 여기 굴뚝 있는 거죠. 굴뚝 있는 사업과 굴뚝 없는 사업의 구분이더라. 밸류에이션 가치평가는 숫자 가치평가 지방이 좋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주식은 성장성과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주가 상승은 어디가 강하게 영향을 주겠느냐? 성장성이 70%, 안정성이 30%더라. 성장성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확장성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카페의 시자가 주가 가는지 모르겠다. 왜 아프리카 TV가 주가 가는지 모르겠다고. 왜 어떤 콘텐츠주들이 주가 가는지 모르겠다고. 일대 다수의 확장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에서는 펄 20여 더 높다고 그러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확장성이 큰 기업들은 막 100가지도 가요. 매출에 곱하기 100도 가요. 막. 그건 뭐예요? 이 성장성의 주식은 굉장히 많은 포커싱이 맞추기 때문에. 물론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항상 뭐 예를 들면 더즌비즈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가 있고, 다른 어떠한 제조 기반의 베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많이 주가 빠지면 괜찮죠. 근데 이 제조 기반과 확장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끊임없이 이쪽 시장은 고민하고 또 위기가 오고 나면 또 기회가 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가 넘버원일까요? 제조업 기반이랑 그 다음에 미래 확장성 기반이 같이 들어가 있는 IT 사업을 이용해서 그래요. IT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IoT가 되든 6G가 되든 5G가 되든 4G가 되든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IT 관련된 기업들은 정말 비즈니스 모델만 잘 잡으면 Don't worry.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ST 봅시다. 주가 올라갔죠. 자, 이 주가 파동이 10%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축축축 하다가 악재가 나면 딱 밀리니까 뭐 해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엠빌로프 검색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단에서 탁 찍으면서 이제 이 자리면 가도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물론 다시 빠지긴 했지만 충분히 수익 구간 안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만 원에 일단은 한번 다 사본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 것도 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웨어버스라는 건데 공간 정보 플랫폼인데,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 종목이랑 좀 다른 건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단을 얘기하면서 자꾸 뭘 얘기 드려요? 내용. 왜 차트가 안 맞아요? 이 종목을 안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내용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웨어버스라는 걸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가 다니죠? 자동차가 다니죠.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드렸거든요. 저번에도 드렸는데 지금 주가 안 밀리는 게 한국항공우주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UAM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얼반이에요. 도시형 항공, 에어 모빌리티. 도시망 모빌리티거든요. UAM. 자동차가 다니고 여긴 누가 다녀요? 비행기가 다니죠. 어? 길이 하나 변네요. 이 길이 변네요. 그죠?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려드렸는데 네. 이게 뭐예요? UAM이에요. 여기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길에다가 노선을 만들어요. 안 보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런 어떤 노선들을 만들어 충돌이 안 나게끔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막힘이 없죠. 근데 비행기가 뜨려면 그런 거잖아요. 높이 항공까지 올라가서 저기 창공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서 다시 내려오는 게 제주도까지 가는데 그 올라가고 내려오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계속 쭉 해서 윙 해서 올라갔다가 윙 내려갔다가 그죠? 근데 이건 뭐냐면 좀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상공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요.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지금 목표 잡아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거 익숙치 않은 거는 멀어지고 배척해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결국 익숙해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전기차 익숙했나요? 전 지금도 익숙하진 않아요. 전기차가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전기차가 왔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익숙했나요? 저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는데도 한계가 있었죠. 저는 2부터 썼다니까요. 갤럭시 S2.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공공정보 플랫폼 관련 업체인데 주가 훅훅 하다가 풍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가격엔 사야 돼 하면서 주가가 한 30에서 50% 뜨죠. 이게 뭐야?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뭐냐면 와이셔츠가 잘 안 팔리다가 그 가격대가 되면 순간적으로 우르륵 몰리잖아요. 그 느낌의 어떤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지금의 어떤 이런 투자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죠? 주식은 공부가 다다. 제가 항상 그런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항상 마련해 드리죠. 예. 제가 하단 보시게 되면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적혀 있는데, 공부하세요. 뭐 신대가 문자 전송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하단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또 강의도 하니까 강의도 보시고요. 코스피를 봅시다. 코스피 보면 2546까지 내려왔어요. 또 내려오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는 자금이 없다, 시장에. 자금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시장에 자금 없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주구장창 갈 수 있는 그런 모직이 없다는 게 500조에 30%면 150조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150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근데 기회는 있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산업 사이클에서 자금이 움직여요. 많이 낙폭되었던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많이 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갔죠. 다시 블록체인 종목들 갈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금을 믿고 회사가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해서 주가 가는 시장은 끝났다. 이제는 기회를 통해서 어떤 선별 작업과 기회를 통해 어떤 로직을 만들어낼 때 그 주가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코스피 흐름이고. 사실 이제 삼성 SD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수급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또 널이지만. 근데 NFT나 메타버스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메타버스 광고나 NFT 광고를 통해서 좀 시장이 확장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뭡니까? 삼성라인 쪽에. 제일 기획이잖아요. 코스피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안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갔잖아요. 코스피는 집중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들 혹은 시장의 트렌드를 탈 수 있는 종목들 외에는 코스피 200의 여지팝을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200의 여지팝은 뭐죠? 네. 코스피이지만
안정적이지만 200개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왜 그럴까요? 그건 또 하나 뭐가 없어요. 공매도가 없죠. 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너무 비싸요 지금. 그러니까 유가랑 천연가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뭐 CPI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예전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그런 영광보다는 어느 정도 저항선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하단도 닫히곤 있지만 하단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밴딩 상황이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 트레이딩. 원래 우리나라가 유명했던 게, 듣고 싶지는 않지만, 10년에 한 번, 12년 사이클 아니면 항상 우리가 뭐야, 박스 P라고 하죠, 그죠?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지수 역할하는 흐름이다. 이걸 박스 P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쌍바닥 찍고 돌아서는데, 이 코스닥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다. 블록체인도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 제약바이오 간다는 얘기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제가 얘기 드릴 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기술주니까 제약바이오는 안 간다는 뉴스가 진짜 팽배할 때였어요. 기술주니까. 근데 제가 딱 그런 얘기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임상 3상을 환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 집단의 모집자들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얘기 드렸죠. 참 세상이 특이하죠. 분명히 기술주는 안 간다고 했는데 이런 관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테스 형, 주식이 왜 이래? 그죠?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는데 항상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항상 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서 제약과의 쪽 포지션이 나온 거죠. 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안 끝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확장되는 구간이에요. 컨텐츠도 그렇고 확장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 항공주, 아니죠, 방산주 봐야 된다고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었죠. 왜? 방산주 그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근데 방산주 갔잖아요. 제약바이오, 제가 방송 저번 주에도 제약바이오 이슈 얘기할 때 크게 안 하다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물론 잘 분석하신 분 저보다 더 알았겠지만, 잘 알아셨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 안 죽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 시장은 돌고 돕니다. 단 그 돌고 도는 거에는 항상 뭐가 전제가 깔리냐면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 네, 미래가 없으면 시장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주시장에 있으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흔들리지 않으면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흔들림에도 모든 꽃은 피었나니. 근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햇빛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 엠빌로프라는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엔빌로프 잘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21선과 상단 30%, 하단 30%, 그리고 우리는 그중에서도 하단, 지지매입법, 하단 30%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대신에 이제 15% 이상 빠지게 되면 이제 물이 흐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전에 진행이 되며, 그 다음에 급하게 구멍을 뚫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4거래날에 똑같은 구멍이 또 뚫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반발 매수가 나오면, 제가 그랬죠. 순간적인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7에서 한 10% 정도 수익에서 7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이 더 시장에서는 유리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드리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참여하는 방법 적혀 있습니다. 또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 이야기 드리죠. 힘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장, 신대가 투자 드라이브과 함께 좋은 로직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 주십시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